못 그만둬요. 과장님, 저 못 그만두겠습니다. 너무 억울해요. 저 계약직이라 폭탄인 거 아니고요. 몰라서 그랬어요.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니까요. 신입사원 오재민 씨한테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저희는 몇 달 뒤에 떠날 사람들이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요. 은하 씨. 죄송합니다. 근데요. 저도 가르쳐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여기 있는 계약직들 다 마찬가지고요. 정말 잘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야, 은호원. 담당 부장님한테 빅년 매겨놓고 못 나간다는 게 말이 되니?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. 사람이 싸가지가 없으면 양심은 있어야지. 저는요, 이제 하우라인이 좋아졌다는 얘기였어요. 우리 회사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게 됐다는 얘기였는데 왜 다른 것만 보세요? 아, 그랬구나. 근데 그 멋진 곳이요, 님이 싫대요. 구라로 남을 모함하는데 좋아할 수 있겠어요? 자,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세요. 구라요? 대리님, 저 어제 제가 아니거든요? 저 이제 억울한 거 안 참을 거예요. 제가 거짓말 아니었던 거 증명해볼까요? 요새 식당에는 CCTV 다 있고요. 영수증만 찍어도 다 나와요. 야, 영수증을 뭘 찍어 안 찍어. 야, 너 그만해? 어쨌든 여기 사무실 사람들이 그대랑 부담스러워서 일 못하겠다잖아! 아닌데. 난 아니야, 이 대리. 은호원 씨 싹싹하고 부지런하고. 야, 같이.